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시의 9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1년 만에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65.1%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9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송파구로 전년 대비 14,472가구가 늘어난 74,297가구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면서 서울의 경우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84에 8504번. 02-2184-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84-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2019년도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이제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심리 지수가 아마도 내년 1, 2, 3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19년도 3월 달에 하락을 좀 보이면서 2019년 4월 달 이후로 좀 꾸준하게 좀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아파트에 대한 어떤 흐름,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상승이 꾸준하게 좀 유지될 것이냐, 안 그러면 하락세를 좀 멈출 것이냐라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2019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도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 2019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서 2020년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2019년 벌써 거의 다 지나갔어요. 2019년도는 상당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많았었고요.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또 규제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결산에 대한 전망과 또 2020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1은 원도심 재생 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 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부동산의 결산을 좀 보시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체 이후에 하락세를 좀 유지를 했었죠. 이게 이제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 3월달 이후에 이제부터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2018년도 12월달이죠. 3기 부동산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있고 나서 주변 지역의 어떤 호재로 또 한 번 더 작용했었고요. 또 하나는 1월 24일 주택에 대한 어떤 공시가격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좀 뭐냐면 양도세에 대한 어떤 중과 부분이라든가 이 보유세에 대한 강화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이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영향이 그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상승세를 좀 유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하는 어떤 심리 자세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CSI라고 해서 CCSI에서 거기서 이제 가계 소비 지수를 이제 뽑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약 한 3월 달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3월 달 이후 4월 달부터 꾸준하게 현재 지금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 이제 서울 쪽에 아파트 집중되던 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번지는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9억 즉 뭐냐면 그 고가 주택이라고 하죠. 9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안쪽 또 한강 이남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입장벽이 현재 입장에서는 좀 생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입장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처로서 서울 쪽 안쪽의 아파트 투자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투자처를 수도권 일대로 좀 방향 전환도 하는 것, 또 이제 한강 이남 쪽 투자보다는 한강 이북 쪽 지역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투자처를 중장기적으로 좀 고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유동성에 대한 자금입니다. 현재 뭐 기준금리가 거의 뭐 1%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유동자산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아파트 또 토지 이거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자산 자체를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정부 시책에서는 하나의 어떤 테마를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리츠라고 해서 리츠에 대한 간접 투자 상품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라든가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리츠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는 신탁이라든가 앞으로 엮여질 그런 어떤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간접 투자 상품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직접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 상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제 하나의 그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저금리죠. 이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어떤 그 기준금리 인하에 인한 간접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19년도 11월 달에 주택 매매 동향인데요. 이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매 가격에 대한 지수 변동률이 0.19로 상당히 좀 높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1월 달이나 2월 달, 3월 달에도 이런 어떤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1분기가 지난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재부터 종부세라든가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어떤 다주택자들의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안정세를 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11월 달에 자축급별 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 안쪽에 있는 24개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평균가 이상으로 크게 좀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이 보시게 되면 강남 좀 마포라든가 서초구 이 일대를 제외하고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영등포구 일대라든가 또 이제 아직까지는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 또 강북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도 칠거주라든가 이 투자처로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기 신도시 2019년도에 또 하나의 그 발표가 있었다면 바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의 광역교통망을 만들어내면서 이 광역교통망 쪽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도시의 어떤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1기와 2기에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는 좀 극복을 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3기 신도시 안에 자금 용지를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가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자급 자족용 용지를 이 역사가 지나가는 역사의 어떤 그 핵심 지역에다가 일단 자리를 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어떤 배후 세대를 양쪽 주변에 넣어서 자급 자족용 용지를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구도심 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급자족용 용지와 갖춰져 있으면서 배후 세대 아파트 또 주변에 있는 상권과 구도심과의 어떤 연계성 또 문화의 시설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테마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GTX라는 어떤 광역 급행 철도망 노선, 즉 그 서울 진입을 수도권에서 서울 진입을 30분대로 진입을 끌어내면서 그 서울 지역의 안쪽에 모여져 있는 가수요층 자체를 분산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어떤 그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는 주택 용지라든가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분할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3기 신도시 안에 이제 과천지구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천하게 되면 과천시 과천동과 이 주암동 또 막계동 이론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용 면적의 약간 47%를 이 자족 용지로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족 용지로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 안쪽에다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 사물 인터넷 등 이 4차 산업을 어떤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산업 센터를 이 안쪽 즉 R&D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울과의 강남과의 어떤 인접성이 강한 우면동 일대의 R&D 특구와 연결성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과천지구의 어떤 그 직장의 수요층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여지라든가 이 상당히 좀 잠재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풍부해졌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과천 안쪽에서 서울의 어떤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위례신설선이라든가 과천과 연결되는 과천 위례선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척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2019년도에는 이 토지 보상입니다. 이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14조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과천 쪽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자체가 약간 1조 정도를 현재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 자체가 수도권 일대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 일대에 어떤 그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강남이라든가 또 서초구 일대 또 서울 안쪽으로 해서 또 진입을 또 원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수혜층을 좀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상반기에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의 어떤 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이 풀리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행신역 쪽 주변이라든가 능곡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과천에서 올라와서 주암지구로 거쳐가고 있는 하회 그 꽃 농지라고 하죠. 꽃 중심지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풀리는 어떤 보상을 보면서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게 또 하나가 있었죠. 또 예타 면제를 했었습니다. 예비타적성 면제를 전체 전국토론 놓고 예비타적성 조사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타가 좀 적게 나오는 지역을 예타 면제 지역으로 풀어내면서 전국토론을 원활하게 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KTX가 지나가는 즉 목포로 지나가는 KTX 또 서울에서 경주로 이어가는 KTX 라인 요 사이에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Y자형 형태의 어떤 KTX를 좀 놓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에서 또 동해 쪽으로 옮겨가는 소위 말하면 전체적으로 X자 형태의 KTX 라인 자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 예타 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토의 어떤 평균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타 면제가 올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테마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이제 그 광역철도망이죠. GTX A 노선이 착공이 됐고 또 GTX C 노선이 이제 그 확장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GTX B 노선도 발표를 했죠. 현재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현재 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설계가 약간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2028년 안에 좀 진행해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TX A와 B와 이 C 노선이 지나가는 범위를 반경 약 한 5km 범위 내에서 어떤 토지 투자처로 접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 신분당선과 이 신안산선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하고 나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면 개통할 예정인데요. 그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라인 자체는 현재 지금 지하철이 가는 그 속도의 어떤 두 배 이상의 어떤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는 철도 라인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반경 2km 범위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들도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 철도에 대한 어떤 구상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서부권과 서남권 또 동부권과 이 동남권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부권 자체 또 서남권 자체는 그 현재 좀 철도 노선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라든가 어떤 그 경제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 서부권과 이 서남권 즉 김포 쪽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또 검단 쪽을 지나가는 이 철도 노선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GTX라는 큰 축을 보면서 그다음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라인 또 이제 그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라인 또 이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또 서울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철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주변에 어떤 그 토지와 어떤 건물들을 찾아갈 것인가가 2020년에는 하나의 좀 전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시 철도도 연장 노선을 발표했죠. 이 연장 노선을 발표했는데 여기 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약 한 6개의 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안쪽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큰 작용입니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거설사와 그 조율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사업으로 서울시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경제철에 지나가는 라인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 강북 횡단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 일반과 급행이
선을 가는 노선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강북 쪽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량리와 목동역을 연결시키는 이 강북 횡단선 자체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 역사마다 환승되는 역 자체, 즉 2호선과 5호선에 지나가는 라인 자체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량리역이라든가 삼명대, 명지대, 또 이제 등촌이라든가 등촌 이동주민센터라든가 목동사거리 인근을 상대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등촌이라든가 등촌 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목동역과 이 등촌역 9호선 라인이 연결되는 이 등촌로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을 끌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가 특지 분양의 분양가 상한제죠. 이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 조정을 핀셋으로 뽑아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예정인데요. 이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거주 위주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020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또 새로운 테마로 좀 적용할 예정인데요.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내년이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유심히 보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의 좀 테마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20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1인 가구 수의 증가가 약간 3%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어떤 방법 자체가 큰 테마로 찾아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이 도심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 안쪽에 들어가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을 도심 재생, 즉 정부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생 사업으로 진행시키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지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테마를 찾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앞으로 2020년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나의 좀 전망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2020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19년 시장을 돌아보면서 2020년까지 간단하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참 많이 흔들렸었던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직접 좀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들, 또 꼭 필요한 정보들, 또 1:1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춤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저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예, 토지에 대해서 이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경기도 화성시. 네. 서신면, 네.
궁평리 네. 187, 188번지, 네. 190번지. 화성시 그, 서신면에 새 필지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토지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상속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전에 상속을 받으셨고, 예.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토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전망은 괜찮은 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상속을 받으시고 지금 1년 지나신 거죠? 예, 예. 네. 여기 이제 제가 토지를 좀 봤었는데, 이쪽에서 뭐 일단은 보상이라든가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상태죠? 예. 예.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시청자님은 아실 겁니다만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문화관광 지역으로 이제 만들겠다. 좀 특구로 좀 지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공평 지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 뭐 지도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다른 시청자들을 위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위치해 있죠. 이 토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도로죠. 이 도로 안쪽에서 붙어 있고 밑에가 이제 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이제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안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현재 그 문화관광 시설로 이제 그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 화성호가 위치했는데 아마 지금 그 화성호 쪽 주변 지역에서도 뭐 그 수원에 있는 그 공공기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그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전하면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쁜 것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 거죠. 이쪽에 그 화성호 쪽 주변 지역에 그 여기가 이제 간척이 되면서 이제 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어떤 그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좀 몰려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화관광시설과 어떤 군사시설이 복합이 되면서 오히려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점이 오히려 더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문화관광시설로 지정되어져 있는 위쪽으로 해서 비행기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좀 큰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도로 쪽에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메리트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궁평리 쪽, 이 궁평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토지가, 이 도로 쪽에서 약간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자체가 약간 200 정도의 현재 평당가가 지금 현재 그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150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현재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이 토지 자체도 아마도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여기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기가 이제 언제냐. 이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 여기 전체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토지를 보게 되면, 그 토지용 계획원을 좀 보게 되면, 안에서 이제 도로에 대한 계획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지금 대로변 쪽에 붙어 있는 토지 자체가, 그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 토지를 좀 매입을 좀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문화관광시설을 묶여놓고 나서 안 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궁평리 같은 경우는 현재 화성시에서 꾸준하게 토지 매입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 자체도 메리트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매도 시기를 이제 적정한 시기를 언제 잡을 것이냐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는 메리트가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게 있죠. 지금 현재 뭐 요 토지 평당가라든가 뭐 개보공시 지가를 좀 말씀을 방송상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현재 요 상태에서는 토지가에 대한 또 매도 시기 자체는 약한 3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한 번은 좀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것이 제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지금 화성시에서 꾸준하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들을 꾸준하게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을 해주면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좀 매도 시기를 좀 적정하게 잡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평당가 자체는 한 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3년 이후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서 매도 시기를 약간 3년 이후에, 꼭 3년 후에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 때 적정한 가격이 나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때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토지입니다. 매도 신기가 관건인데요. 3년 이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는 추천 말씀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 건데요. 끝번호 514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덕정역 은동마을 주공 1단지 30평 아파트를 2014년도에 1억 5천만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부천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전세를 놓고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한 5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이사를 가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사님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고 이동을 할까요? 저는 그 보유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 덕정역은 이제 메리트가 앞으로도 꾸준히 생기는 그런 지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GTX 노선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철도 노선 자체가 순환 노선이 아니라 이렇게 상하로 되어져 있는 노선 자체를 좀 보게 되면요.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먼저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북부권이 가격이 먼저 올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이죠. 이 남부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예상에 대한 어떤 토지가가 미리 반영이 돼서 아파트라든가 이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 반영이 미리 이제 가격 반영 먼저 됩니다. 하지만 북부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일단 확정이 되고 삽을 떠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경기 북부권 지역들입니다. 이 경기 북부권 지역들이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도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지만 착공이 되거나 삽을 뜬다든가 하게 되면 각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덕정역이죠. 이 덕정역이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덕정역이 위치했고 GTX 노선의 C노선의 끝자락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요 이쪽에 지금 현재 그 회천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분양이 토지, 즉 시행사가 운영할 수 있는 시행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분양 자체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행복주택도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올 것인데요. 이게 그 덕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신도심이 된다면 얘가 이제 구도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구도심이 현재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도심과 신도심의 이런 어떤 그 북부권의 아주 특징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신도시 안쪽에서 만들어진 토지가, 즉 아파트에 대한 평당가 자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에 약간 1.5배 정도 수준 이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받은 거 보면요. 그렇다면은 여기 현재 좀 남아있는 구도심에 있는, 즉 아파트 덕전역과 인접해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현재 상당히 좀 현재도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서 지금 전세가라든가 전세가의 비율을 보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여지는 없지만 안정적이고 상당히 꾸준하게 안정을 유지하면서 약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세가 상승을 큰 폭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부천으로 이사를 했었을 때 이 물건을 매도하고 이전을 하시는 것보단 어떤 그 전세를 놓고 어떤 그 전세를 놓으시고 매도 시기 자체를 한 5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GTX C 노선이 착공되는 시기를 빨리 잡아도 2028년입니다. 좀 약간 늦게 잡으면 2029년에 30년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2028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된다고 한다면 끌고 가셔도 충분한 물건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전세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꼭 단기적으로 매도 시기를 뭐 2023년, 4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아예 그냥 중장기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좀 낸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전세를 놓으시고 부천으로 이전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 건데요. 끝번호 4893번으로, 229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포 레이크 에일리네텔 아파트 30평형대를 분양받아서 거주 중입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가양역 주변 아파트도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일단은 김포 아파트의 전망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 아니라면 가양역으로 좀 이동하는 건 어떨지. 자,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이전을 하시는 거 실거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어떤 만족도가 얼마큼 강한지는 좀 모르죠. 하지만은 부동산의 어떤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아파트도 좀 보유하시고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앞에 그 LH 3단지와 2단지가 위치해 있고 여기 에일리네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김포철도죠. 이 김포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산역과 구례역의 이 사이에 이렇게 껴져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이제 솔토 고등학교와 솔토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천을 넘어서 가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그 실거주, 전세에 대한 실수요자들은 일단 초등학생이 다니는 아니면 아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LH 2단지와 에일리네뜰 자체에서 약간의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이 구례역과 마산역 쪽 또 양천역 쪽 주변 지역에 이 호재거리입니다.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괜찮죠. 과거 이제 그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많이 났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양천역이 있죠. 양천역에 이 김포 한강 이 차량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김포 쪽 안쪽으로 해서는 뭐 한강선이라고 해서 5호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9호선 연장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GTX 뭐 D 노선이라고 해서 현재 인천에서 양천, 양천에서 검단, 검단에서 뭐 대림역이라든가 사당역으로 이어지는 GTX D 노선도 현재 좀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어떤 호재거리가 이쪽 안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포 신도시 쪽에 구례역 쪽에 있는 이 상업시설입니다.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구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세에도 좀 중간중간에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는데 이 구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의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상업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업지역과는 약간의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메리트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여기가 좀 다 마무리되거나 완성되어서 이제 구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꾸준하게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토지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 전체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에일리네뜰에 대한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주변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가격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상승에 대한 여지가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양역 쪽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실거주를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아파트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대한 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도 시기 자체는 3년에서 약간 4년 이후에 매도 시기 잡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정보 두 가지 물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생을 위주로 한 기숙사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숙사 형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학교 안쪽에서 기숙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대학생에 대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비율보다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또 하숙이라든가 또 이제 이 상권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반대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없는 거죠. 하지만은 부동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기숙사 형태의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나의 좀 부동산의 어떤 틈새 상품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숙사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관악역 인근, 즉 안양예술공원이라든가 이 삼박IC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삼박IC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약 한 4개 대학이 인접해 있다. 즉 서울대학교까지 포함해서 4개 대학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숙사 형태지만 상당히 좀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13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97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6개 동, 2단지 같은 경우도 6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단지 같은 경우는 여자 기숙사, 또 2단지 같은 경우는 남자 기숙사, 또 관리동은 별도로 좀 뒀고요. 그중에서 물건 하나 302호, 2단지에는 302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약 면적은 약 한 109.61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59.84평방미터로 방 3개 형태, 또 거실이 있고 방 3개 형태의 기숙사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형태다 보니까 이게 1년 단위, 즉 연세로 해서 받는 경우 받습니다. 대학가 주변은요. 그래서 연세로 좀 받다 보니까 목돈이 좀 한꺼번에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019년도 6월 달에 좀 준공이 됐고요. 현재 지금 대학가 기숙사 형태로 1년 임대료 선불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간 3억 5천 5백만 원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양시 석소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입지 여건도 한번 알아볼까요? 입지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본 물건은 이제 1호선 관악역에 인접해 있고요. 또 삼박IC,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는 삼박IC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또 인접해 있죠. 본 물건지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가 위치했는데 경인교육대학교와 대림대학교는 본 기숙사동과 MOU를 좀 체결했습니다. 현재 뭐 경인교육대학교와 대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그 기숙사가 없는 거죠.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본 물건과 현재 지금 MOU를 체결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기숙사 형태로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배우 수요를 좀 보게 되면 이 대림대학교에 대한 수요 예측입니다. 보시게 되면 신입생 수 같은 경우는 약 한 2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재적 학생 수도 약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제 기숙사가 이 안쪽에서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숙사로 현재 형태를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 노후된 건물 9억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숙사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어진 상당히 좀 새 건물이고 학생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안에 뭐 휘트니스 센터라든가 또 편의시설 뭐 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에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임대가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받아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계동의 여자 기숙사, 뒷동의 남자 기숙사 형태로 좀 나눠져 있고 또 주차장도 따로따로 좀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를 별개동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관리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가 본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뭐 책상이라든가 수납장, 이 공유기, 인터넷이라든가 또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게 2층 침대, 방에다가 약간 침대가 한 4개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2층 침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를 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앞계동과 뒷계동이 주차구역을 별개로 나서 그 2A 시스템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뭐 차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라든가 그 옆에 이제 부지에다가 휘트니스 센터라든가 또 편의시설들을 좀 전복을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넣어줄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공간은 상당히 좀 넉넉합니다. 그 법정 주차 대수의 약간 두 배 정도 이상을 주차 공간을 넣은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책상이라든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라든가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잠깐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현재 예상 매매가는 3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이 단지에 있는 302호를 좀 기준으로 했고요. 예상 임대가, 지금 연세 같은 경우는 약 한 1,950만 원,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연세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대출을 활용해서 실추 자금 약 한 1억 4천이면 약 한 10%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과 벌써 이제 MOU를 체결했고, 또 4개 대학이 인근의 주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대가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나 좀 안정적인 임대 수익 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면서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기숙사로 활용이 가능한 또 대단지의 생활주택이었는데요. 자, 방 하나에 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명, 또 크게는 네 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그리고 월세 수요까지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익률도 꽤 좋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알아볼게요. 지식산업센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이네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예, 본 물건도 부동산 안에 틈새 상품인 이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군포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요. 기존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의 상호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개안 면적은 66.68이고요. 전용 면적은 33.36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이다 보니까 큰 차들이 이제 들고 나가고가 상당히 좀 편해야 됩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군포로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양쪽에 군포역과 금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군포로라고 해서 이 대로변에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시성과 집견력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8층까지 큰 1.5톤, 2톤 정도의 차량들이 들고 나누고가 상당히 좀 용이하게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안에서 들어와서 수익을 내주는 임차인들, 즉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공은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제 바로 수익이 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전용 면적이 약간 33.36평방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자체가 1억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예, 그 입지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요. 본 물건은 이 1호선과 4호선 금정역과 1호선 군포역이 이제 위치했습니다. 군포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이 군포, 즉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위치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 GTX 노선이 이 금정역을 좀 지나게 됩니다. 이 신호선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트리플 역세권 안쪽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서도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그 스마트 시티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 도로, 즉 고속도로와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의왕 IC, 즉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경수대로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용서고속도로가 본 물건지에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이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1호선 경부성이 이 금정역 쪽도 군포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철도에 대한 물류, 또 도로에 대한 물류를 상당히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그런 물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입지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본 물건지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요. 보시게 되면 안쪽에 현재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 본 물건지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맞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재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X에 대한 A노선입니다. A노선 자체가 현재 금정역을 지나게 되는데 1호선과 4호선이 현재 좀 환승역으로 좀 지나고 있는데 여기 안에도 GTX A노선이 GTX 신호선이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집가 상승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1톤, 2톤 차량들이 들고 나르기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지만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군포로 4차선 대로변 코너변에 위치했다는 것도 한의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도어투도어 시스템이라든가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좀 현재 되어 있어서 8층까지는 차량들이 들고 나르기 용이하도록 만들어놓고 한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층고 높이가 상당히 좀 커야 됩니다. 이 층고를 보시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3m 이상만 되면 괜찮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본 물건은 최고 층고 높이가 약간 6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 큰 어떤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들고 나르기 쉽게 용이하게 좀 만들어놨던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도 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옥상이라든가 1층의 정원이라든가 휴게 공간을 잘 꾸며놔서 직장인들이 쉬는 시간에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 현재 1억 2,100만 원대의 매매가가 좀 잡혀져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자체가 약간 600만 원 선이 넘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500만 원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예상 임대가는 약간 보증금 440만 원 정도에 월 44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식산업센터의 좀 하나의 특징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지렛대 원리가 상당히 좀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자체가 2천만 원 미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직장이 임대가 맞춰져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면 추후에 어떤 GTX 노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란 어떤 집가 상승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다. 따라서 임대가와 집가 상승을 두 마리 다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복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교통적인 메리트 또 가격적인 장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 검색하시면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